제 급한데 화장실이 어디예요? 다이다입니다. 요즘 좀 휴가철이잖아요. 해외여행 좀 준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. 그 외국어 언어가 일단 통해야 되는데 맞아요. 제가 아주 핫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. 통 번역기 지니톡 고라는 제품입니다. 리모트 같은데요? 네,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중국어만 번역이 가능한가요? 중국어도 되고요. 영어, 일본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태국어까지 다 해서 총 7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오. 굳이 이런 단말기가 필요할까?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출연도 네. 매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. 그 앱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.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요. 아~ 버튼이 보시면 위아래 두 개가 있어요. 내가 얘기할 때는 밑에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. 상대방이 얘기를 들을 때는 위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친구가 알아서 바꿔주는구나. 네. 그럼 번역의 질이 좀 궁금해지는데요? 일상적인 회화는 사실상 100% 못해도 90% 이상의 정확도로 번역을 하더라고요. 하긴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막 엄청난 고급 외국어를 할 일은 없잖아요. 그렇죠. 약간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문장이 뭐 한 문장, 두 문장, 세 문장으로 이어지면 그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생겨요. 아. 너무 길어지면 네네, 그리고 뭐 플라자 호텔 뭐 이런 고유 명사들도 네. 잘 인식을 못하더라고요. 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페라의 유령 봤나요? 저는 오페라의 유령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이곳에 왔어요. 근데 제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Did you see the ghost of the opera? I came here now because I wanted to see so much of the ghost of opera. But I lost my way and do not know where to go. 이거는 그럼 통역만 돼요? 이게 하나의 와이파이 단말기로 해서 내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여기 SOS가 있단 말이에요. 아, 이건 뭐예요? 여행 시에 되게 위급한 상황일 때 이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지금 눌러도 돼요? 사전에 저장돼 있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갑니다. 뭐라고 왔냐면 지니톡고 위급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. 오 신기하다. 또 여러 가지 간단한 기능들이 또 있어요. 뭐가 있네요. 보면 카메라가 또 있거든요. 어머. 이 카메라가 있는데 이 사용 용도가 뭐냐면 메뉴판. 메뉴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. 음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언어가 돼요. 아까는 뭐 러시아어, 독일어 이런 건 음성으로는 안 됐는데 러시아어도 되고 독일어도 되고요. 오, 프랑스어도 되고 스페인어도 되고 더 많은 언어가 담겨 있어요. 총 14개 언어가 지원이 되니까 하긴 독일, 스페인 가서 말은 영어해도 되는 네, 영어는 되는데 메뉴판 같은 경우는 막 스페인어로 적혀 있거나 뭐 이렇거든요. 그 여행 도움이라는 또 기능이 있는데 주요 도시의 날씨와 환율 정보를 알려주는 대사관 번호까지 나옵니다. 우와, 진짜 여행에 필요한 것들만 딱딱 담아 놓았네요. 그리고 약간 교육 기능도 있어요. 영어 발음을 듣고 해봐요. 몇 점인지 평가를 해줍니다. 해봐요. 궁금해졌어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우리 조기 영어 시대지 않아요? 조기 교육 받았죠.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. 맞아요. Can I have a bigger one? Can I have a bigger one? 98점 나왔어. 대단해요. 98점 나왔어. 얘 너무 착해요. 해보세요. 이거 해보세요. What's the price of the thing? 왜 어려운 거 해줬어요? 이건 좋다. How much do I have to pay for it? How much do I have to pay for it? 오! 987점이요! 저보다 거의 10점 났습니다. 1087점. 언어들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. 뭐 이게 아, 이 부족한 부분도 전체사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나오네요.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발음했는지 다시 들어볼 수도 있어요. How much do I have to pay for it? 누나 봐, 이 아저씨가. 아니, 그치? 아니, 그래도 되게 낭낭하네요. 그럼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? 499,400원. 400원은 뭐예요? 나도 알 수 없어. 국내외 관광객들 상대로 렌탈해주는 예를 들면 뭐 공항에서도 이제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거 네. 대여해주잖아요. 네. 그런 거랑 비슷하게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갈 때 이걸 이제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렌탈 사업을 그건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해외 갈 때 쓸만하다 안 하다? 저는 무조건 갖고 갈 것 같아요. 주변에 소음이 없는 한 90%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. 화성 씨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저도 구매까지는 모르겠는데 렌탈이라면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네요. 네.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Let us meet in next image. 뭐라고? 잘 인식했어요.
X 이미지. 이미지?